네, 이제 배틀벌스 게임이 벌써 800만 명이 이제 넘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먼저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잘안 열릴 때 있잖아요. 이때는 여기 점세 개를 누르면은 새로 고침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세팅이 돼서 열리니까 혹시 안 되는 분들 텔레그램 통해 들어갈 때안될 때는 여기 새로 고침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레벨이 이제 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레벨을 빨리 올리는 방법을 우선 첫 번째 알아볼게요. 레벨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earn이라고 있죠? 가운데 earn을 먼저 누르셔서 매일매일 출석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매일 출석을 하면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받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earn이라고 누르면 레벨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요 earn으로 한번 계산 하나씩 들어가서 볼게요. 요 earn을 눌러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 텔레그램부터 요거를 전부 다 내가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텔레그램부터 시작을 할게요. 연동시키면 25,000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텔레그램에 들어가면은 여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요거 누르시고 여기 클레임 한번 해보자. 연동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텔레그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텔레그램을 들어가셨을 때 여기에 본인 이름, 영문 이름을 치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맨 위에 눌러서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사용자 이름이 있잖아요. 요 이름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영문 이름을 아이디를 넣고 체크하시고 그럼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름이 사용자 명이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진행이 된 거니까 그 텔레그램이 잘 못하시는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까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럼 들어가서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여기 목록을 누르셔서 설정이 있어요. 설정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사용자 명이 있는데 요 사용자 명을 입력을 시켜서 하다 보면은 녹색으로 완성이 될때 거기다 안 되면 숫자라도 더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A부터 Z까지 0부터 9자의 9까지 숫자와 밑줄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최소 5자 이상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를 먼저 하고 그러면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배틀불스. 자, 텔레그램 완성시켰으니까 자, 텔레그램 그다음 다음 걸 볼게요. on 들어가서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스마트 월렛 돼 있는 분들은 설치하시고 설치가 돼 있는 분들은 여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미리 내가 가지고 설치했다고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되고 안 그러신 분은 스마트 월렛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일단 여길 체크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후에 얘도 완성이 되겠죠? 자, 됐고 얘는 1시간 후에 될 거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선택을 해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스마트면 스마트를 선택을 하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도 선택한 다음에 클레임 누르시면은 성공이 된 거예요. 예, 됐죠? 스마트 월렛 진행 중에 있고 텔레그램도 보시면은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됐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트위터예요. X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트위터예요. 트위터도 누르셔서 내가 트위터를 누르신 다음에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가입하기. 그럼 여기에 계속 정보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단 X 해놓고 그럼 1시간 후에 얘도 완성이 되겠죠. 이제 지나면은 트위터 그 다음에 얘는 유튜브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누르셔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유튜브도
자, 그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계속 최신 정보가 여기 다 나오고,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도 다 나오니까, 이 영상들 보시면 되는데,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독.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 진행하던 거를 보면은, 유튜브 아까 진행했으니까, 거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시간이 카운팅이 될 거예요. 그럼 1시간 후에 얘도 완성이 될 거예요. 유튜브.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도 누르셔서 내가 진행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보면 시간이 카운팅 되는 거 됐죠? 그럼 얘도 1시간 후에 이제 완성이 되겠죠.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했고, 그 다음에 틱톡이에요. 틱톡도 내가 똑같아요. 진행을 해놓으시고, 연동을 시키면 되는 거죠. 틱톡도 내가 틱톡에 배틀블스 게임하고 연동을 팔로우를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입 계속 하시면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일단 제가 패스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볼게요. 이렇게 나가고 나가고. 자, 다시 여기에서도 시간이 카운팅 되고 있어요. 그죠? 예. 네. 자, 그럼 틱톡까지 했고. 자, 여기도 게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수락하기, 배틀블스 게임 수락하기 눌러서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설치하시면 되는데 일단 설치한 걸로 보고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시간 카운팅 되면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네요. 그죠? 게임, 그 다음에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X, 그 다음에 아까 그 블록체인. 이렇게 보면 시간 카운팅 다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요 시간이 되면은 클레임을 누르시게 되면은 25,000개면 25,000개를 받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를 전부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배틀플스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들어가서 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들을 확인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 하신 분들은 레벨을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레벨 올리는 방법은 이게 1시간 후에 있다가 보면은 되겠죠. 이게 1시간 후에 전부 다 완성이 되면은 여기에 레벨이 이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보통 3레벨, 4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이거를 게임을 추천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사람 프렌드스라고 있잖아요. 얘를 터치하셔서 여기 얘를 복스 터치하시면 돼요. 예, 복사해가지고 전달을 하면 되는 거죠. 얘를 복사해서 이 복사한 거를 갖다가 카톡이나 뭐 라인으로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에어드랍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부터 돈 되는 부분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 그거는 이제 2편에서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카드인데 자동채굴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로 이걸 살수 있어요. 이 게임머니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그러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은 친구를 초대하잖아요. 내가 친구를 초대하면은 10명을 초대하면 100만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0명한테 전달해서 가입하면 100만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친구를 소개했을 때 10명 소개하면 100만 개를 받을 수 있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매일 요 시간당 여기 8분 정도 될 건데 1,000개씩 에너지가 쌓여요. 그런 에너지를 여기 게임머니로 옮겨올 수 있는데, 이 에너지를 게임머니로 올리는 건 탭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누르면 한 개씩. 그럼 위에 줄어들잖아요. 5개 손가락으로 치면은 5개씩 얘가 다 이제 게임머니로 지금 다 추가가 옮겨오고 있어요. 얘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쭉 이렇게 해서 한 8분 정도 되면 또 쌓여요. 그러면 또 이렇게 탭해가지고 여기로 이제 다 모여지는 거죠. 얘가 여기로 오고 8분 정도 지나면 또 1,000개가 되면 또 탭해가지고 여기로 두둥기면 여기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온 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여기 시간당 자동 채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구입하시면 되는데 얘로 살수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채굴기 모양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들어가서 내가 사는 거예요.
얘는 750개를 주고 시간당 95개 나오는 걸 사는 거죠. 이렇게 산 거예요. 샀죠? 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500개를 주고 시간당 115과가 자동 채굴이 되는 채굴기를 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2000개를 가지고 사는 거고, 3500개를 가지고 150개 사는 거고, 이렇게 해서 또 사고, 1750개 가지고 여기서 열려 있는 것만 사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없죠. 그럼 다음에 여기로 라이프 스타일로 가서 또 외로를 가지고 사요. 얘는 13,650개 게임머니를 가지고 시간당 175개 나오는 카드를 내가 사는 거예요. 샀죠? 자, 그럼 얘는 시간당 게임머니 2만 500개를 주고 난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164개가 1시간씩 나오는 카드, 채굴기를 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넥타이도 볼게요. 얘는 만 개를 가지고 시간당 115개가 나오는 거를 사는 거고, 또 가방 15,000개지만 190개가 나오는 거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가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시키고 있죠. 보면은 스플리팅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보게끔 돼 있잖아요. 스플리팅. 우선은 이제 용어 단어부터 이제 우리 눈에 익히는 건데, 스플리팅을 내가 사는데, 얘는 보시면은 17,800개 게임머니를 주고 시간당 120개 나오는 거를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열려 있는 거, 얘 있네요. 얘는 스마트 월렛을 우리가 사는 건데, 스마트 월렛을 터치하면은 13,000개 게임머니를 주고 시간당 185개 나오는 걸산 거고. 자, 볼까요? 얘도 또 있네요. 마찬가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있는 거를, 열린 거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은 또 열리니까 그때 또 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샀고. 이쪽은 이제 게임에서 올라갔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본격적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로 자동 이 카드를 샀죠? 카드는 자동 채굴기였고,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시간당 1870, 이렇게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스타팅. 그러면 시간당 1867개를 지금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동으로 게임머니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럼 저는 시간당 1867개가 나오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전부 다 해서 지금 10만 개에서 거꾸로 이제 줄어드는데, 99만 8133개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얘가 10만 개가 되거든요. 10만 개가 되면은 얘는 스마트 월렛으로 보내서 내가 이제 수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매일매일 진짜 이제 코인이 나오고, 그 코인을 가지고 이제 현금화 할수 있는 거죠. 돈이 되는 거죠, 얘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스마트 월렛을 들어가십니다. 스마트 월렛을. 그럼 제가 스마트 월렛을 좀 이따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